아, 브릭스 영문법 거의 끝나가는 지점인데요. 이제 특수구문. 특수구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 구문이라는 거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일반 문장을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문문, 부정문, 감탄문, 그 외에 일반 긍정문, 긍정은 부정, 의문문은 평서문, 감탄문, 뭐 평서문 이런 등등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일반이고, 특수라는 거는 일반 문에 가장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특수 구문으로 몰아놨는데, 이그 맵을 보니까 강조하는 것들, 문장의 주어부터 튕겨나오지 않고 it라는 걸 써서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걸 보게 될 거고, 도치되는 것도 앞쪽에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고 주어가 뒤로 갔는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둘 거고, 생략하는 건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대용어구라고 해서 대동사 쓰기 이런 것, 동격 같은 경우 특별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파트가 강조, 도치, 부정어구, 요 친구들이 특수구문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이때 강조구문, 이게 지금 it that 이렇게 썼으니까 뭐부터 생각나야 돼? it 가주어, that 절 진주어, it 가주어,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이두 개가 이제 혼선이 생겨서 이걸 피하는 방법, 어떻게 이때 강조 구문하고 가주어, 진주어인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파트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는다 이렇게 돼 있고, 거꾸로 이렇게 얘를 생략을 시켜버리면 문장이 멀쩡한지, 문장이 멀쩡해지면 이건 강조 구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it was Mike, it was a key under the bed. 그러니까 강조 구문은 내가 만들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앞에다가 it와 that 사이에 넣어줘서 다 활용이 된다. 즉 문장 전체의 그 요소들 있죠? 문장의 요소들 있잖아. 주어냐, 목적어냐, 뭐 이런 것들을 넣어도 다 된다. 자, 뭐 강조하는 요소가 사람, 사물이 그 위치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의문사, 비동사, it, that 이건 뭐지? Who took care of the puppy? Who was it that took care of? Was it that을 어떻게 넣는 거야? It was that 새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강조 의문문. 잘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살펴보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거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번에 it that 강조 구문에서 비동사, 당연히 원문장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키죠. 시제 일치에 대한 건 기본 개념이니까. 자, I found my lost dog. 잃어버린 개를 발견한 건 바로 건 어제였다. 해당이 과거죠. that 절에서는 강조어가 생략돼. 강조구문 대절? 강조구문 대절 뭐예요? It that 이게 나왔는데, It was he that broke the window. 당연히 강조어구가 he가 나갔는데 이것도 또 써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요거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t was the phone
that he wanted to buy. 자, 강조해주는 말이 뭐였어요, 여기서? 목적어였죠, the phone. 그러니까 이걸 쓸 이유가 없죠. 당연한 말이니까 이건 패스. 이제 막, 이 강조구문은 좀 이따 막 보고, 이제 강조 억구가 있는데, 조동사 두의 강조 억구도 있고, 제 대명사 주어 목적어 강조도 있고, 기타 강조 억구들은 좀, 강조가 처음에 앞쪽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후반에 배우는 그 기본적인 강조 구문하고 3학년 때 배우는 것도 그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좀 세분화해 놨어요. 나 익혀야지. 두라는 건 말이야. I do. 강조해 주는 거죠. 동사 love를 강조해 주는 말. 당연하죠. 강조해 주는 말 이렇게 써준다. 뭐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 보면 다알 거예요. 제기되면서 주어 목적어 강조 주어를 강조할 때 주어 바로 뒤에다 나 스스로 네 직접 I myself 몸소 약간 그 올드한 분위기 나죠? 그렇죠. 이거 예전에 아그 회화에서 보는 것보단 옛날 말 옛날 말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I myself cooked dinner. I cooked dinner myself. The girl met the famous singer himself. 그 singer를 자 강조 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는데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자 이건 당연한데 강조로 쓰인 것과 제기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것, 이둘 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 얘도 봐봐요. dinner myself, I myself. I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생략해도 돼. 그런데, 밑에 봐봐요. I think she loves, love의 목적어로 herself가 나왔어. 이건 강조가 아니라 목적어란 말이야. 제기용법으로 쓰인 대명사라는 말은 목적어가 빠지면 문장에서 어떻게 해서 I think she loves herself. herself가 빠져버리면 she loves의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앞쪽에 무슨 뭐 선행사가 있거나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붙어있는 문장 여야 이 she loves만 있을 때 이게 성립하지 이런 거예요. I think the boy She love 이렇게 that she love가 이렇게 관계사 절로 앞에 선행사를 나오고 선행사 나오고 난 다음에 선행사가 있어서 love의 목적어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이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잖아. 이게 멀쩡한 문장이잖아. 근데 이 밑에 봐봐요. herself를 지워버리면 she love의 목적어가 없어지잖아. I think she love 이러면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목적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요건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제기되면서 강조용법으로 나온 것과 목적어로서 역할을 하는 제기되면서를 구별하자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타 강조구문은 So much even still far a lot, a little, a slightly 뭐 이런 비교급 강조 중요합니다 이거 2학년 때 시험에 나왔던 거지 비교급 강조 다음 중 문장 중그 쓰임이 다른 것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 형용사 부사 강조 뭐 this much, that much 특히 뭐 that much 이런 거 많이 봤죠 부사 자, 명사 강조는 더 very 바로 그 This is the very better backpack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부정문에서 at all 의미 강조 결코 뭐뭐냐 아닌 조금 전혀 I don't know anything at all 전혀 몰라 이런 I don't know anything 아무것도 몰라 이래도 되는데 at all 이렇게 나오면서 강조해 주는 거야 about the accident 잘 쓰는 표현 이제 문제 보면서 이때 강조하고,
문제가 나 어디 갔니? 이때 강조하고, 아, 있구나. 다들 어떻게 쓰였나 한번 쭉 둘러보죠. 자, look, you look nice. 자, 강조해줄 때 강조해주는 단어의 품사가 뭐예요? 동사잖아. 그죠? You look nice in the white dress. 아니야, 하나, 뭐야 이거, 건너뛰었네 또? 이때 강조구문 갔다가 바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건너뛰었어요. 아, 여러분 클릭을 잘못했네. 강조, 그렇지. 이때부터 풀고 나가야지. 자, the man을 강조해봐라. 그럼 the man은 it was 사이다 넣는다. 다 과거형으로 돼 있다. 과거 특별하게 봐요. 이게 다 과거로 돼 있어요. found, met, received 이런 특징들을 보면 sent, once는 아니네, did 이런 식으로 did 다 과거예요. 뭐 현재든 과거든 뭐 상관이 없는데 일단 it was my father. 하면서 자 father가 앞으로 강조하러 튕겨 나왔으니까 원래 문장에서 있어야 될그 father는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써줄 필요 없죠. 바로 did the dishes yesterday. 이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어를 강조했다. 다음에는 the girl gate. 여기도 주어 강조네. it was a girl, a little girl. 가능성이 목적어나 주어가 복수인 것들이 있나요? 지금 없네. 그러면 복수가 되면 it were가 되나? 아니죠. 그럼 다 it was죠. It was a little girl that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합시다. 그냥 that 여기도 마찬가지고 gave the old man a flower. I wanted to buy a camera at the shop. 카메라를 강조해 주니까 it was a camera that I wanted to buy at the shop. Ted, a piece of paper. Found 목적어네요. It was a piece of paper.